기자 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는지 지금 시간이 훌쩍 갔어요. 빨리 가셔야 됩니다. 설 연휴에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는 노동자,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눈여겨봤습니다. 백화점, 고속도로 휴게소의 판매직, 할인 매장 계산원, 예. 호텔 서비스 노동자들은 계속 서서 일합니다. 설 직전,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 줄 서서 몰려오니까. 맞아요. 예. 그래서 뭐 10시간 정도 일하면 1시간 쉴 수 있는 정도도 어렵다. 어떨 땐 12시간 일해도 1시간 정도 쉴까나. 세상에.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, 거기에 예.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? 산업안전보건 기준으로는 80조에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나 이게 의무가 아니고 권고 수준이에요. 권고 예, 사장님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아하. 이 정도니까 잘 안 하죠. 그러니까 대개는 뭐 근로자의 앉을 권리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사업주들은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. 변하지 않는 예. 상황.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는 아무튼 고객에게 무조건 공손한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예, 예. 고객이 서서 지금 기다리는데 어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 뭐 하지정맥류, 다리하고 발에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거 다들 호소하시잖아요. 더군다나 조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조산과 유산의 가능성도 그럼요. 커지고요. 밤에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잔대요. 그래요. 네. 그래요. 뭐 의자를 또 형식상 놔둔 것도 있어요. 근데 등받이도 없는 빈약한 의자 있고 뭐지 목욕탕에서 잠깐 이렇게 앉는 것 같은 의자 이런 것 갖고는 네. 안 되고 또 앉으면 관리자가 바로 눈치를 줍니다. 점수가 깎이거나 이러면 곤란하죠. 반대로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면서요. 은행 가보셨죠. 은행 지점에 왜 새 돈 바꾸려고 설 연휴 직전에 엄청 몰려들죠. 예예. 예. 은행 직원들은 계속 앉아갖고 똑같은 예쁜 웃음을 지으면서 고객들을 맞이하는데 화장실을 잠깐 가야 되는데 예, 예. 못 가는 거죠. 아하. 예, 계속 몰려도 줄 서니까 몇 번 손님 몇 번 손님 하니까 그렇다고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고 팻말 돌려놓고서 잠깐 갔다간 또 윗사람한테 눈치 보이고 이분들은 서서 잠깐이라도 다리를 주무르거나 아니면 네. 화장실에 다녀올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하. 그게 어려운 거죠. 그래요. 고객이 한 5분 정도만 양해해 주면 내 형제 내 이웃이 이렇게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하루를 갔다 그래도 무난히 넘길 수 있는데 손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. 아, 줄 서 기다리는데 어디 가는 거야?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.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서서 일하든 앉아서 일하든 이걸 근로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 그렇죠? 주어지면 예. 좋겠어요. 하루에 몇 번 정도는 화장실에 가도 돼. 잠깐 팻말 돌려놓고 가. 손님이 항의하면 지점장인 내가 손님한테 양해를 구할게. 예. 그럼 손님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점장이나 차장이 아,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유 그래야지요. 이런 분위기 배려하는 분위기로 가야겠죠. 예. 그럼. 또 그다음에 기차에서 가득 사람들이 타거나 버스에 가득 탈 때 예. 사람들이 입석을 끊을 수도 있고 버스에서도 돈은 똑같이 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앉아가죠. 어떤 사람은 서서 갑니다. 서서 가는 사람에게는 편히 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. 의자를 다 배치해놓고 의자 사이사이 껴서 있어. 예, 예. 서 있는 사람도 돈 냈는데 엄연히 입석권을 끊었거나. 그래서 사실은 버스나 기차도 좌석을 줄인 다음에 편히 서갈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연휴 때는 뭔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요. 그렇습니다. 예, 오늘 서 있거나 앉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했던 평소에 지나치기 쉬웠던 부분 변상우 대기자가 콕 짚어주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자수첩이었습니다.